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예상 체결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바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약 마이너스 0.2에서 0.6% 사이 좀 하락 출발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장전에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큰 낙폭은 네, 오늘 좀 없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견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전일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낙폭을 보이다가 종가는 그래도 낙폭을 네,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뭐 저점을 다지는 듯한 모습은 네, 더 올라가기 위한 네, 우리 뭐 저점을 다지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전일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뭐 이제 아마존이 액면 문화 이슈를 붙이면서 네, 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과 네, 기술주들의 낙폭을 크게 가져갔다. 근데 이제 그 기술주 중에서도 우리 아마존이 네,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마존의 일봉상의 차트는요, 자, 이 박스권 등락을 좀 가져가고 있는 뭐 상승 반전,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아마존이 이제 거의 한 17년 만에, 13년 만에 막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몇 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게 네, 3,700달러 수준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기업도 전자상거래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 전역을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아마존을 꿈꾸는 기업이 있죠. 이제 쿠팡이 어제 주가가 좀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 쿠팡의 일봉상위 차트를 보시면, 자, 분명히 상장 당시에는 69불까지, 69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16달러까지 네, 거의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이 나고, 네, 거의 4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 가까이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중바닥 영향대까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지금 작년에도 이제 매출액이 22조 원 가까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쿠팡의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19년도 7조, 20년도 14조로 증가했고요. 이게 또 22조로 증가하고,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30조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년 영업 손실이 약 2조 원 가까이 네, 막대한 적자 폭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네, 쿠팡이 네, 매출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로켓 배송처럼 로켓 발사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네, 영업 손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상장된 이후에 주가를 네,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흑자 전환하고 나서 주가가 뭐 몇백 프로 오른 게 아니라 몇만 프로, 몇십만 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민국의 아마존으로 발돋움되는 시점에 우리 추세 하단에서 네, 기술적 반등 크게 들어오는지, 첫 번째 적자폭 언제 줄이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흑자 전환 언제 이루게 되는가 여부를 네, 좀 천천히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전일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브리핑 드리기 앞서서, 자, 오늘 이종장기 관련주인 코넥스 기업 크로넥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장기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특정 코스닥 상장사가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폭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크로넥스가 제주도의 돼지들을 직접 네, 사육해서 그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작년에 우리 이종장기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자, 코넥스 기업이긴 하나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 9천원, 만원 구간까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만들었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지금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바닥에서 터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하나만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크로넥스가 네, 지금 뭐 전환사채도 발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이제 신규 설비 투자를 60억 정도 신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 종료일이 네, 올해 9월 달입니다. 자, 올해 9월 달이 지나면 이제
신규 공장의 증설이라는 거는 곧 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제주도의 이제 미니피그 연구 자원센터 건립 및 생산하는 그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60억을 투자해서 우리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는 부분 9월 달 이후에는 크로넥스의 연구 소득 완공이 되지만 생산 캐파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 스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추세 하단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넥스 기업이긴 하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컴퓨터입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저점 영역대에서 전일자 큰 거래대금이 유입된 모습 시청자분들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B기명 종목도 5,900원에서 반토막 나고 바닥에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까미 ENC입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과거 시세 반납한 마이너스 60% 폭락한 지점에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